날이 부옇게 밝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부연은 새벽의 땅이라고도 불린다. 백제 26대 성왕이 국가 중흥에 원대한 뜻을 품고 도읍을 옮긴 풍요로운 고장.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던 곳. 지금은 사라진 찬란한 고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여의 정림사지다. 아담하면서도 옛 기품을 느낄 수 있는 부여 정림사지로 잃어버린 시간으로의 여행을 떠나본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남부에 위치한 부여군. 남서쪽으로 금강이 흐르는 비옥한 평야의 고장은 지금도 옛 백제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다. 부여 도성의 이전이었던 이제 수도였던 공주가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급히 이전되고 설계됐던 도시라면은 이곳 정림사가 위치한 사비도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수도 이전 계획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된 그런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계획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곧 사비도성입니다. 백제는 서울 위례성에서 지금의 공주로 그리고 부여로 계속 남아있다.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까지 백제의 수도였던 마지막 도읍지였는데 공주시와 익산시에 있는 백제 관련 역사 유적지구를 묶어 대한민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백제의 옛 도성이 있었던 공주, 부여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시기에 큰 유적을 남기고 있는 익산 세 곳은 함께해서 백제 역사문화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여가 역시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정림사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백제 역사문화지구의 중심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도성은 중앙과 동서남북 등 5부로 나뉘었고 그 안에 왕궁과 관청, 사찰 등을 세웠는데 나성으로 에워싸인 사비도성이 중심지에 위치한 것이 바로 정림사다. 그렇기 때문에 폐사지로 남아있는 정림사의 터는 사비백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절터에 남아있는 것은 5층 석탑과 석조 열의 좌상이 전부지만 이곳에 마음속 상상을 더하면 이내 아름다운 풍경으로 탈바꿈한다. 잃어버린 시간의 마력을 깨닫게 하는 있던 것이 없어서 누릴 수 있는 감동이다. 백제의 수도 사비도성 안에는 이제 사탑 심다라고 불렸던 것처럼 절과 탑이 아주 많았다는 기록, 그런 중국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많은 사찰들이 이 좁은 읍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림사가 위치한 그런 위치적인 조건을 보면은 왕궁터였던 부소산과 관북리 백제 유적과 주작대로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정림사지의 위치로 봤었을 때 이 정림사지 사찰은 그러한 여러 사찰 중에서도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림사지가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1942년의 일. 인근 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해 발굴을 시작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곳의 쓰임을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는 마당으로, 어떨 때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또 어떨 때는 우시장이 서는 장터로 정림사터는 그렇게 사용됐다. 하지만 현재는 백제 사비 시기의 대표적인 사찰터로 백제 시대의 가람 배치와 건물 기단 및 기초, 석탑 조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림사지. 그 백미가 바로 국보 제9호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이 탑은 정말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가 폐망 당시인 660년에 당나라의 장수인 소정방의 공적을 새기는 그러한 역할을 이 탑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측면 우측 기둥돌에 보시면은 치욕스러운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는 당나라의 글의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를 평정하고 세운 비문이다라는 뜻에서 평제탑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 탑이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벌레 먹은 잎처럼 흐릿한 글자 획, 새쪄온 나무 마냥 어지러운데 이따금 이어진 네댓 글자는 문장조리 훌륭하구나. 승리는 한때의 기쁨이며 패배 역시 한때의 치욕일 따름일터. 지금 탑은 들박 가운데 놓여 나무꾼 소무리꾼들의 놀이터가 되었구나. 소정방의 평백제탑을 읽고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한 시를 보면 패배의 치욕을 떠하는 탑의 슬픈 운명이 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평제탑이라는 그런 오명으로 아픔으로 오랜 시간 보내왔던 정림사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간략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충남 부여 부소산 일대에서 시작된 발굴로 10월 초순 법당지에서 글씨가 새겨진 기화가 출토되었는데, 태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 당초라는 선명한 글귀 덕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평제탑이라 불리던 우명을 씻고 본래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정림사란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작은 기와 한 장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기와 덕분에 오늘날까지 정림사라고 불리우게 된 그런 이름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제 이름을 찾은 정림사지는 이후 수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 진정한 백제시대의 가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정림사지의 배치. 정림사지의 배치는 남쪽에서부터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일렬로 쭉 늘어선 소위 말하는 일탑, 일금당식 가람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정림사지에 가보면 그 건물 터들이 주춧돌과 함께 남아있고요. 이러한 가람 배치는 일본에서는 백제양이라고 부르는 가람 배치입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불교 문화가 백제만의 불교 문화로 완성됐다는 증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는 다시 일본으로 뻗어나갔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와적기단 역시 이를 대변해주는데, 삼국시대에 조성된 대부분의 와적기단이 백제에서 비롯되었음을 판단케 하는 귀한 증거다. 백제시대에 조성된 절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고, 또 실제로 발굴조사의 과정에서도 기와를 이용해서 땅을 다지는 와축기단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것 역시 백제의 고유한 건축 기법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당시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전하고 있는 부여의 청림사지. 정림사의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한 정림사지 박물관을 찾으면 백제와 고려시대의 장식 기화를 비롯하여 백제 벼루, 토기와 흙으로 빚은 불상 등을 만날 수 있다. 빈 공간이 많은 정림사지에 지금은 없는 것들이 한때 빛났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박물관의 중심에는 정림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를 엿볼 수 있는 모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5층 석탑이다. 빛바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가치를 전하고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잃어버린 시간은 이 석탑을 통해 현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림사는 백제가 가장 번성하고 화려한 문화를 일으켰던 사비시대에 사비도성의 한가운데 자리한 기념비로서 백제라고 하는 고대 국가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 불교가 하였던 역할, 불교와 고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기념비입니다. 정림사지가 갖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크다. 우리나라가 석탑의 나라가 되는 교두보를 제공한 백제의 석탑 건축 기술. 특이한 점은 이 석탑이 목탑을 모방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처마의 네 귀퉁이에서 부드럽게 치켜든 얇고 넓은 지붕돌 또한 목탑의 모습과 닮아 있다. 정림사지 석탑은 백제 시기에 만들어진 두 개의 탑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륵사지 석탑이고 그리고 정림사지 5층 탑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탑은 모두 목조 탑의 형태를 돌로 번안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완벽한 균형미와 비례미 또한 갖추고 있다. 일본인 건축학자 요네다 미요지는 탑의 모든 것이 7척을 기준으로 한 등할적 원리로 이루어졌다고도 했는데 그악스럽게 크지도 않고 옹색하게 작지도 않은 석탑은 백제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과 닮아 있다. 의면은 반듯하게 이제 탑의 시장면 깎을 수 있는 백제인들이 이 밑에는 어떤 말하면은 다 높이가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사면이 기초석부터 반듯이 깔아놓은 게 아니라 그 높이에 맞게 이 지대석을 깎아서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탑이 사면에서 견고하게 뒤틀림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이렇게 위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부분보다는 이러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로 인해서 이 탑이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5층 석탑과 함께 터를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유물도 있다. 보물 제108호 정림사지 석조열의 좌상이다.
금사시 석불좌상은 백제시대가 아닌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고려시대에 큰 다시 한번 중창불사가 있었기에 이 불상도 그 당시의 불상으로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불상의 수인 그러니까 손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원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수인이고 불법으로서 그런 모든 만물 중생을 감싸 안는다는 비로자나부를 이렇게 모신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석조 불상은 정림사지 우층 석탑과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고려시대에 다시 번창했던 정림사의 옛 흔적으로 보인다. 극심한 파괴와 마멸로 형체만 겨우 남아있어 세부적인 양식과 기법을 알아보기란 어렵다. 불상 밑에 대자를 보시면은 불상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자세한 이제 조각 기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모가 좀 심하긴 하지만은 연꽃 잎의 아주 일부분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림사지 우층 석탑이 한때 빛났던 정림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면 석조 열의 좌상은 지금 빛나는 것들도 언젠가는 소멸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푸른 잎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고 예쁜 꽃도 언젠가는 진다는 것을. 세월 앞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이곳 정림사지는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다. 백제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불교 문화재들이 발굴을 통해서 속속 발견되면서 전성기 백제 불교 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백제는 더 이상 그런 쓸쓸한 폐망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 정림사지와 백제 불교가 융성했던 그런 부여를 방문해서 보신다면은 다시 살아 숨쉬는 그런 백제의 화려한 그 불교 문화를 엿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부여를 답사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정림사지였습니다. 과연 백제는 불교 국가였구나, 고대 국가에서 불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가 가장 화려한 문화를 일으켰던 사비시대에 그 도성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정림사,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 가운데 하나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우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백제인의 꿈과 땀이 담긴 귀중한 장소인 정림사지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시간 속에서 그 흔적만 남아 아직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의 모습.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부여 정림사지는 귀중한 보물로 우리 곁에서 숨쉴 것이다.